아이씨, 이미 어떻게 된 거야? 끊어졌어? 궁채란 이제 학생 시절에 많이 대했던 좀 친숙한 글씨 같아요. 우리 작품은 즐거울 낙자를 상형문자로다 쓴 겁니다. 좀 즐거울 즐거울 낙자랑 낙자, 예, 좀 맞아요. 비슷하죠? 예. 그리고 또 박판지라고 나무에다가 예, 상형문자 더불어 쓴 거고요. 이 목이 빨간색도 있습니다. 맞네요. 이것도 한지에다 같이 이제 네. 그 상형문자와 성경의 시편 내용을 같이 쓴 겁니다. 오, 진짜 맞네, 빨간 뭐. 전통서예를 가지고도 재료 있는 것을 잘 배치를 하면은 어느 미술보다 더 아름답고 예쁘게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자기입니다. 아, 도자, 예, 도자기. 도자기 초벌된 데다가 유약으로 써서 1200도 감아에서 구운 겁니다. 범사 감사, 늘 감사하며 살라는 범사감사. 뜻이죠. 예, 요거는 한 2-300년 된 옛날 병풍 수리하는 데서 뒤에서 뜯어낸 조선시대 고지입니다. 아주 귀한 거다, 그죠? 옛날 종에 써서 이제 색감이 틀리죠. 예, 세월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노란색인데 좀 번쩍거리는 펄 느낌이 날 거예요. 조명에서 보면은. 금 같아요. 예, 이게 금지라고 진짜 아, 진짜요? 금으로 하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이미테이션 가짜 금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건데, 색깔이 이제 예쁘죠. 근데 이게 네. 쓰기는 엄청 힘듭니다. 먹이 안 먹어요. 침투가 안 돼서 진하게 씁니다. 이제 우리 궁채를 작게 빌립보서라는 성경 한 권을 다쓴 겁니다. 글씨도 사실은 거의 진짜. 손톱만한 작은 네네. 것입니다. 또 이제 감지라는 곳에 금으로 썼는데 저는 진짜 금은 아니고요. 일본에서 나오는 가짜 금으로 썼는데 이거는 뭐 많이 아는 십자가 형식으로다가 주기도문 있죠? 마대다 네네. 주기도문 십자가 모양으로 썼고 이거는 이제 임마누엘은 소재가 광목입니다. 천이 아니고 예, 네. 광목의 특징이 틀렸고요. 요 밑에 거는 우리 전통 한지에다가 오칠 염색을 한 겁니다. 그때 한지가 1000년 간다면 이거는 아마 몇천 년갈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먹이 흡수는 안 돼. 쓰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제 금지인데요. 청나라 시대는 이거를 진짜 금지는 황제만 쓸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금지. 요거는 이제 요즘에 이미테이션으로 예. 비슷하게 가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서예 성경 작업을 할때 이름하고 호 말고 액세서리처럼 무엇을 더해주느냐고 빈 공간에 찍어주는 도장들입니다. 이제 부채 다양한 부채에다가 찬송가나 성경 말씀을 썼고요. 또 멋있다, 그죠? 이렇게 놓으니까. 저쪽에 동그란 거는 종이가 아닌 비단입니다. 예, 비단. 비단 부채. 유독, 이런 거나 많이 봤는데, 비단 부채. 오, 재료가 비단이래요. 저 위에는 노래도 많이 하는데 고린도는 사랑장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노래로도 많이 부르는 유명한 성경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장. 마지막에 제 전시를 구경하신 분들 모두 복 받으시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구절을 써서 전시를 여기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 나온 좋아요. 말이고 네. 우리 그리고 이제 연민호 선생님. 제가 프로필을 조금만 올렸습니다.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어우 대단하십니다. 우리 연민호 이거는 선생님. 어제
요민호 선생님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둥에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기둥에도 있네요. 이제 두 번째 자는 비부자인데요. 상형문자를 빗방울이 두 개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유롭게 찍어서 옛날 상형문자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성을 안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한문과 한글을 같이 섞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이 말 너무 좋다. 네, 네. 좋죠. 그 네. 한문과 한글을 같이 섞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참 화 안 내고 살기 힘들죠. 화 안 내게 살. 네. 그렇죠. 네. 화를 참을 수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성경에서 유명한 시편 23편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를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 버전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지라는 곳에 진짜 금가루를 써야 되는데 제가 금 비슷한 걸로 쓴 겁니다. 그래도 너무 네, 멋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바닥에는 마지막에 어제 그 초청 행사 때 너무 국민, 커서 국민, 네. 손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방송에서도 와주시고 해서 그때 시장님도 오시고 했을 때 제가 현장에서 마지막에 퍼포먼스로다가 휴한 겁니다. 이거 쓰는 시간 한 2분 정도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어요. 네. 제 라이온스 취임할 때 회장 취임할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퍼포먼스를 해주신 거잖아. 네, 맞아요. 그때 한번 해드렸죠. 네네. 그런 기억은 평생 남더라고요. 우리 연민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또 모른다고 일일이 또 설명 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우리 연민호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